강의는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심층강독 17번째 시간으로 지난 강의에 이어 15장 조화의 달성 296페이지에서부터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논리적 분석력과 치밀한 탐구정신으로 예술을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려준 르네상스 만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술사적 성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츠 교회는 1495년경 레오나르도에게 수도사들이 식사를 하는 장소 레펙토리움에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려줄 것을 주문합니다. 원근법이 정확하게 적용된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을 처음 경험했을 수도사들은 놀라움을 넘어선 종교적 엄숙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자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제자가 선생님을 배반할까? 분노에 찬 눈빛으로 격분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는 제자들도 눈에 띕니다. 예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다양한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생생함과 생동감, 실제감과 현재성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법적인 요소들은 레오나르도가 작품에 투영한 인간에 대한 통찰력에 비한다면 아주 사소한 기술에 불과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인간의 행위와 반응을 면밀히 관찰 분석했고 그로부터 얻어진 깊은 이해에 상상력을 더해 생생한 화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레오나르도가 이른 아침 작업대에 올라가 일하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한 적이 있다. 그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런 후 사나흘 동안은 붓도 잡지 않고 서너 시간씩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레오나르도는 기마상을 제작하다 뭔가 못마땅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최후의 만찬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작업대에 올라가 몇 번의 붓질을 한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최후의 만찬 못지않은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최고 걸작은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우리의 뇌가 시각적 부족함을 보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태를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불확정적으로 남겨두면 감상자의 뇌가 작동해 아이러니하게도 경직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스푸마토는 연기라는 뜻으로 연기가 피어올라 시야가 희미하게 흐려지면서 윤곽선과 색채가 부드러워지고 그로 인해 감상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